최근의 드라마들하고는 틀리게 좀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하여튼 저희 드라마들의 하이라이트를 보시는 분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좀 소나기 같은 느낌의 사랑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저희도 소나기 옛날 저희 그 소나기 소설을 읽었던 그런 느낌으로 드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체경역을 맡은 박시윤입니다. 우선 신채경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당차고 활발하고 솔직한 그런 캐릭터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성숙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여리고 소녀소녀하기도 한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인 것 같아요. 처음에 채경이라는 역을 맡게 됐을 때 뭐 중요한 역할이기도 한 만큼 부담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역 역할을 맡은 백승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역 역할 같은 경우에는 대군으로서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많은 억압을 받아왔고 굉장히 할 수 없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도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는데 채경이를 통해서 굉장히 그런 마음이 많이 열려서 빠르게 변화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지금 우리 백승환 우리 말을 했다시피 이렇게 워낙 그 역의 캐릭터를 정말 준비를 잘 하고 표현을 잘 해줘서 저도 이제 편집부를 보고 오늘 하이라이트 영상물을 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또 두 친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그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운을 잘 받아서 앞으로 연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특히나 어떤 포인트를 하나 생각을 한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느껴지는 어떤 차가운 정치와 뜨거운 사랑에서의 갈등 그런 지점들을 좀 내 쪽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을 좀 연기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린 시절 채경이가 어린 이역과 함께 만들어놓은 그 아름다운 첫사랑을 지니고 살다가 죽은 줄 알았던 이역이 다시 돌아오면서 사랑이냐 아니면 가족이냐 이런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주위 환경 때문에 결코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여자라서요. 그런 점에 이제 중점을 두고 그 내적 심리 묘사를 좀 잘 해보려고 노력 중이고요. 사실 연상군은 아주 좀 특별하고 강한 그런 인물로 알고도 계시고 또 드라마에서 여러 번 소개됐던 역할이기도 했어요. 특별히 설명은 드리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이 역할은 도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기하면서 늘 다른 거, 변화, 새로운 거 이런 것을 연기자라면 누구나 꿈꾸니까 그래서 제가 어쩌면 20년 가까이 연기하면서 꼭 해보고 싶던 도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현왕후의 자순대비 역을 맡은 도지훈입니다. 오래간만에 상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정석 감독님을 믿고 좋은 드라마에 합류하게 돼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29작을 자순대비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이 드라마는 29작 안에서 모성애를 좀 많이 표현하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선우는 어릴 때 이 역과 체격을 만나고 그 이후로 이제 그 벗으로서 맹세를 하고 성인이 돼서 여기를 만나서 역을 위해 살고 역처럼 살겠다고 다짐을 할 정도로 정말로 멋진 친구고요. 예. 네, 의의를 다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네, 멋진 친구입니다. 저는 자순대비와 대립되는 박원종의 외 조카이고요.
대립되는 만큼 역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조력자로 일하기도 하고 상단의 행수를 맡기도 합니다. 제가 사극 작품을 몇 작품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선에 대한 공유역 때도 그랬고 네, 공유역으로 나왔는데 그때도 그랬고 성균관 스캔들 때도 그랬고 항상 저는 약간 더위와 맞서 싸우는 그 여름 사극과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필코 사극만은 피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창의작을 보고 있었는데 맞아요.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꼭 하게 되더라고요.